기존 한국의 전술 차량인 K111, K131, K311은 도입된 지 오래되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방탄 기능도 없을 뿐더러 노후화와 성능 저하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런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군에서 신형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전술 차량의 대세는 험비형 차량에서 MRAP 혹은 JLTV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한국에선 뒤늦게 험비형 차량을 내놓아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죠. 오늘은 이 소형 전술 차량의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JLTV를 MRAP의 개량형이라는 관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모델링 수집의 한계로 MRAP의 모델링이 MATV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고기동 다목적 차량의 상징적인 존재인 험비는 오랫동안 미군의 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 험비는 난관을 겪었죠. 험비는 게릴라군의 갑작스런 급조 폭발물 습격이나 지뢰, RPG 등에 취약해 자주 격파당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급조 폭발물들은 험비의 수명을 깎아먹기에 충분했죠. 때문에 이런 급조 폭발물을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기동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MRAP이죠. MRAP은 하부를 V자형으로 설계해 하부 폭발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객실과 하부를 분리하고 폭발 충격 감쇄 자석을 설치해 폭발에 대한 위협을 줄였습니다. 복합 장갑을 장착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슬랫 아머를 달아 RPG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신 기동 차량 대신 한국군은 왜 고전적인 험비형 차량을 도입하게 된 것일까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아미 타이거 4.0 체계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체계는 모든 보병 분대에게 K200, K808 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을 배치하여 기동화, 기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즉, 몇십만 명에 달하는 보병 분대에게 전술 차량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는 최소 몇만 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소형 전술 차량은 급조 폭발물 대비 대신 민수용 부품 엔진 도입과 민간 기술 도입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JLTV 같은 차량은 가격이 2억 5천에서 5억 원 가량, 험비는 대략 8천만 원에서 2억 원에서 3억 원, 소형 전술 차량은 7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험비보다도 싼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탄 버전으로 비교하면 험비의 거의 절반 가격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무게를 가진 MRAP은 유지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1년 기준 MRAP의 유지 보수비는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무거운 무게와 각종 방호 장비 때문에 상당한 유지 보수비를 소요해야 합니다. 최소 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하는 국군 전술 차량이 이런 유지 보수비를 감당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MRAP은 V자형 하부 설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부 설계의 단점은 무게 중심을 위로 올려버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부와 객실 분리, 충격 흡수 좌석, 무거운 복합 장갑 모두 상부에 무게 중심을 잡게 만들었죠. 이렇게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자 MRAP은 전복 위험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산악지형에서는 전복 위험이 극대화되었죠. 전국토의 70%가 산악지형인 한반도에서는 이런 차량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의 경우 사륜 독립 현가 장치를 도입해 산악지형에서도 문제없이 운용할 수 있고 등판 각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아미 타이거 4.0 체계에서 보병 분대에 배치할 차량은 전술 차량 말고도 K200, K808과 같은 기갑들이 있습니다. 즉, 소형 전술 차량은 비교적 저위험도의 전장에서 활동하고 고위험도의 전장에서는 이런 기갑 차량이 작전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장갑차와 성격이 비슷한 MRAP은 이런 기갑과 역할이 중복될 것입니다. 한국 전장은 타국에서 기동전을 펼치는 이라크 전쟁과는 달리 종심이 짧고 국토가 적어 이런 중복 투자를 할 필요성이 적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전차와 포병 또한 그렇죠. 소형 전술 차량은 민간용 부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비용을 크게 줄였음에도 전술 차량으로의 기능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각종 방탄 성능 제공은 물론 산악지형에서의 운용을 위해 독립 서스펜션과 4채널 ABS까지 적용했죠. 프레임 방식의 모하비를 기반으로 하청과 종경사, 횡경사에서도 문제없이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럼플렛 타이어를 적용하여 타이어가 총탄에 맞아 펑크가 나도 어느 정도 기동이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에어컨과 열선, 내비게이션 등의 민간 편의 기능들도 제공되는 건 덤입니다. 이제껏 방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기존 한국군 차량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격적인 방탄 전술 차량이라는 점도 의의가 크죠. 국군에서는 이런 전술 차량 플랫폼으로 각종 계열 차량을 계획 및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기갑과 전차 등을 타격할 수 있게 하는 계열 차량과 심지어는 청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해 더 높은 사거리와 파괴력을 갖춘 계열 차량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111과 K131을 대체하는 신형 소형 전술 차량. 앞으로도 한국군의 새로운 발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